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딱딱한 정치 이슈를 부드럽게 갈아서 아주 영양가 있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맷돌의 윗돌 김홍국 대진대 개국훈 교수 그리고 아랫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부터 이제 또 총선이니까 총선에 대한 전망 아주 예민하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식들 분석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홍국 대진대 교훈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도 맷돌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에서 뵈야 되는데 전화상을 하니까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출석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아랫돌 배종찬입니다. 원격 방송 좋습니다. 네.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니까 뭐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시네요. 네. 빈말인 거 아시죠? 네. 어처구니 진행자의 목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아주 뭐,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정치 분석들, 이야기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재난 지원금 얘기입니다. 이 뭐 사상 최초로 지원되는 긴급 재난 지원금 금인데 여당에서는 2차 추경 드라이브 걸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70% 지급은 지급 자체가 국민 편가리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양측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배 소장님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네. 코로나19로 받는 고통은 사실 가일 뭐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 위기에서 또 탈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는 재난 긴급 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 필요한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적시에 필요한 일인데 우선 이것이 제한된 재원이기 때문에 음흠.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주느냐, 또 그것이 충분하냐. 왜냐하면 이건 재난 기본소득, 일반적인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일회성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정부의 조치는 필요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대상자에게 가는 것인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5월에 지급하겠다. 5월 지급. 그 사이에 네. 지금 사실상 자영업 등 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뭐 여행업 종사자 또는 관광업 종사자, 식당 종사자.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입장은 의견 자체는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넘어가면 음흠. 지금 당장 실직된 사람도 상당하고 지금 이 고용부가 2월 사업체 노동자 실태 조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네. 보면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0.9%가 그러니까, 네. 증가를 한 정도라면 또 이 업종별로도 매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라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저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이 트리플 쇼크에 빠졌다고 경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네. 들어가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홍국 교수님은 이 긴급 재난 지원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상 최유일이고요.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수출 그리고 생산, 투자, 소비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제 세 달째 되는데요.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아예 뭐 시장이 철시한 상황이고요. 음흠. 이런 상황이라면은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매표라든가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음흠. 그런 논란보다는 빠르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건 전 세계가 지금 뭐 공이 나서고 있는 일이고 우리는 사실은 그 수준에 비교하면 뭐 5분의 1,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하고 대신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의 적절성을 잘 다룰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은 시기를 놓치면은 네. 영세 상인들 또 여행업계 완전 뭐 도산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일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생계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편가르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 우리의 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뭐 총선용이다, 정략 이런 부분보다는 네. 빠르게 지원하되 그 내용은 국회에서 또 추후 따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그렇다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총선 앞둔 상황에서 편가르기다 또 아니면 매표행이다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궁극적으로는 뭐 지원금이 필요하고 지금 급한 불을 끄야 된다 이런 건 뭐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여야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선거 때문에 아마 여야가 뭐 본회의를 직접 빨리 열고 이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빨리 2차 추경안 제출하고 여야가 이제 선거 마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전에라도 가능하다면 원포인트 뭐 국회를 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현장에 이 죽어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네. 정말 적시의 조치가 될 겁니다.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네. 뭐 이의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쩌면은 이 일각에서 물론 제기가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급 대상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들의 이견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재정적인 문제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앞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재정 건전성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다. 네. 워낙 지금 현재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국가 예산을 조금 당겨서 쓰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홍남기 부총리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세입 세출의 이 구조를 조정을 해서 정말 불용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70%를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네. 일회성인데 지금 대상자 기준도 70%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이게 4인 가족이 100여 만원이면 그러면은 5인 가족, 6인 가족, 7인 가족은 없나요? 네. 그럼 또 소득이 있는 가구의 구성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구성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나오는 이유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충분해야 된다. 이게 기본소득 아니에요. 충분해야 된다. 네. 오히려 정말 힘든 쪽에 400만원을 주는 것이 맞을 테고 또 지금 공론화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일정한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공무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필요한가요? 왜 이런 건 검토가 안 되죠? 네. 그 형평성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배 소장님. 네.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또 규모가 100조가 아니라 240조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뭐 세금 면제라든가 금융 지원도 좀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토탈 금액적 측면에서 오히려 240조 부분들은 이런 형평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각당이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300조가 됐던 지금 미국은 GDP 10% 이상 씁니다. 네. 바주카프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어요.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국에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240조든 100조든 300조를 이야기하는 건지 정부도 지금 보면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뒷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충분히 좀 검토하고 일주일 검토할 걸 2주일 검토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걸 검토하고 발표를 해야지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실제로 예. 이게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를 이야기하는데 지역과 그다음에 직장은 너무 달라요. 네. 그런 것조차 구분 없이 발표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실망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진짜 급한 불은 꺼야 되긴 하지만은 형평성 차원에서 누구는 또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누구는 많이 받고 또 누구는 적게 받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국민 감정이 별로 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다들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일단은 그렇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들 사실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엄청난 또 그에 못지않은 예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최대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한계를 고려해 본다면 네. 저는 하위 70% 정도로 가야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담당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원래 뭐 저도 기재부라든가 출입을 해봤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접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단돈 뭐 500만 원짜리라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 이게 굉장히 국회 통과 나중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은 초유의 비상 상황이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지금 따지고 있다가 또는 뭐 다른 그런 이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다가 제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도산하거나 지금 부도가 나거나 지금 문 닫고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이미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뭐 정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용직 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생계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최대한 그 부분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 위원장이 뭐 100조를 예산에서 끌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은 거의 대부분 경직성이고요. 50% 정부가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미 정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염출하는 것이 어려운 그 예산의 특성이 있고 또 예산 법정주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여야가 서로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보면요. 역시 기재부에서는 여기에서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재정건전성을 네. 길게 봐서는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도산 위기에 놓여 있고 어제도 한은이라든가 통계청에 나온 지표들 보면요. 우리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이 둑을 곳곳이라도 막아놓지 않으면은 이 둑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빠르게 가야 되고 형평성의 문제 측면 역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선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헬리콥터 살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국민들께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초당적인 협력 그리고 정치권 여야가 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네. 이것을 빠르게 하고요. 그 부분에 만약에 구멍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국회를 열어서 그걸 따지면 되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네, 좀 서두를 때라고 봅니다. 우리 김 교수님의 의견은 이것저것 지금 따질 새가 아니다. 네, 그런 거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적기를 놓치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 가지고 아마 논란이 여러 가지 논란이 정치적으로 제기되는 네. 건 아마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이것저것 따질 새가 아니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 또 국민 건강들 공포적인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참 우리 정치권이 성숙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야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원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초당적으로 사실 이건 얘기를 하고 그게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총선을 앞둔 시기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긴급재난지원금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일단 정치권 상황부터 한두 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배종찬 소장님. 네. 이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정당인데 이 적통 경쟁이 나온다 그래요. 이게 뭐 어느 쪽에서는 DNA 검사까지 해보자. 우리가 적통이다 네. 아니다. 내가 적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낯뜨겁게 보이긴 한데 이게 네. 지지층 분산을 가속화하는 측면도 있다. 또 어떤 쪽에서는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과정에서는 분산이 됩니다. 음흠. 결과적으로는 뭐 더불어 가족으로 표현을 하든 민주당 가족으로 표현하든 하나가 될 것이죠. 결국은 하나가 근데, 된다. 네. 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비례대표 후보 열린민주당 쪽이죠. 방송에 나와서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분산이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쪽의 지지층들을 더 많이 가져와야 더 많은 비례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협력적 관계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득표 경쟁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둘 다 비례 전문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실제 투표소에 가서 지역구 후보를 찍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할 때 더불어시민당을 찍느냐 열린민주당을 찍느냐 바로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열린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쪽의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우리 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네. 두 정당이 좀 협력적인 관계의 모습을 시도할 수 있다면 사실 외연을 조금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비례정당 자체가 워낙 이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가지고서 다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될 텐데 음흠. 어느 시기에 하나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참 어떤 면으로 따지게 된다면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적통경쟁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투표를 포기하거나 다른 쪽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세력은 없어질 수 있는 오히려 결속이 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뭐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 김홍구 교수님은 이 적통경쟁 궁극적으로는 뭐 민주당 쪽에 유리한 국민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한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상됐던 그런 지지보다는 지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아마 핵심적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다든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시민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쪽에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의 비례대표라든가 이 부분이 서로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적자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이런 진보 진영 내부에 특히 이제 여권 내부 진영 내부에 이 확장성을 좀 더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정책 경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 호소를 하다 보니까 정의당 쪽으로 과거 같으면 가야 될 그런 진보층의 그런 생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동을 잘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3지대 정당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국민의당이 보여줬던 아주 폭발적인 그런 지지층 결집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제3정당이 약해지면서 이런 더불어시민당 같은 쪽에 이 흐름들이 이 확장성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에 뭐 불공정 이슈라든가 또는 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치우치면서 아무래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통합으로 관련된 이 효과들을 좀 더 약화시키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상황이 다 있다. 대신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플러스된 정말 그런 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선거 이후 결과는 유권자들께서 아마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선거 이후에는 저는 열린민주당이 상당한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네, 네. 통합보다는 연대 정도로 활동을 하면서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네. 나중에 선거 전체 이후에 국정 운영이 어렵거나 또 판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는 통합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전까지는 아주 서로 간에 치열한 진보 내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봅니다. 네,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과 칼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가 뭐 SNS 상인데 홍역을 치렀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뭐 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쟁이었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글쎄요. 이게 뭐 내용을 제가 입에 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네. 개인 구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 아하, 것 같은데 네. 이걸 뭐 전달드리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네, 알아보이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인지를 모르겠어요. 선거 때는 어떤 발언이든지 목적과 또 결과가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선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선거에서는 승부처죠. 네, 승부처.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발언 하나도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중도층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일단 네. 중도층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를 내린다면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발언을 듣게 되면 일단 주저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무당층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정당 지지율 조사인 경우에는 여기는 샤이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이는 왜 샤이냐 이게 지지를 하기가 선뜻 내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들은 이런 발언을 들을 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또 한 번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만큼 이 발언, 선거를 앞두고서 발언은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만큼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 그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이탈을 가속화한다. 그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에서, 양당의 얘기는 좀 마무리하고요. 총선 얘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격전지 판세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최고 격전지라 그러면은 종로가 아닐까 싶은데, 그야말로 뭐, 대선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뭐, 두 후보가 또 각각
당의 공동선대위원장도 역임하고 있고 그 선거 결과가 어느 한쪽은 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홍국 교수님부터 진단 좀 해 주시죠. 네, 두 후보 모두가 좀 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또 뭐 전남지사 당에서 대변인 아주 정치적인 또 지자체장으로서 총리로서 위상도 컸고요. 네.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요. 총리도 했고 법무장관. 정말로 전직 총리끼리 정말 직전과 직직전의 총리끼리 맞붙은 아주 초유의 대결인데요. 네. 일단은 이낙연 후보가 좀 앞서가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뭐 15 내지 20% 포인트 차로 일단 이낙연 후보가 앞서가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황교안 후보가 지금은 맹추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혼자서 맡는 역할이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이제는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다. 네. 그럼요. 지역에서 아주 맹렬히 뛰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격차는 있었지만 황교안 후보가 아주 맹추격전을 펼치면서 과연 얼마나 이제 표차를 좁히고 줄이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역전까지 이뤄냈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종로의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 쉽지는 않은 선거일 겁니다. 그러나 네. 두 후보 모두 정말 뭐 보수 진보 진영을 대표하고 또 향후 대권 주자로서도 1, 2위를 달리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초유의 격전 그리고 지지율 격전은 계속 네.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배 소장님 뭐 여론조사 네. 전문가시니까 판세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현재 이낙연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선거 판세를 읽는 것과 또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건 또 다릅니다. 네. 어렵습니다. 데이터 전문가라고 해도. 근데 이 지역을 가만히 보면 또 우리가 선거에서는 공식 선거 운동이 들어가면 아무리 벌어졌던 것도 좀 좁혀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 네. 이른바 우리가 영차 이런 현상인데 지금도 두 후보 간에 좀 간격이 있는 것은 일단 자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옮겨와 있거든요. 이른바 그대로. 전직 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총총 대전이라고 하는데 총총이 이렇게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음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실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지역에서의 선거가 결과적으로는 두 대선 후보이긴 하지만 또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고 또 대통령이 청와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과연 황교안 대표의 전략은 뭔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 이낙연 후보인 경우에는 이 대권 구도를 그대로 또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연령대별 투표율이 중요할 거예요. 연령대별.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투표를 하러 가느냐.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상권이 중요합니다. 종로 1, 2, 3가는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지금 상권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해와동 상가부터 시작해서. 예, 예.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하나는 저는 마지막으로 이 교남동입니다. 교남동이 이 중도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느 후보의 품에 안길 것인가 경남동이 중요해 네,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로 선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가 인정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선의 어떤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성이 크고 또 여기에 대한 선거 승패가 전체적인 총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판세가 바로 종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년 만에 리튼 매치가 벌어진 그 화제의 대결 장소죠. 이게 송파 을인데요. 서울 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MBC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후보 이 대결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이 지역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김원국 교수님. 아주 뭐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한치 앞을 볼 수 없다. 2년 만에 이제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최재성 의원이 승리하면서 앞서 나갔는데요. 네, 그랬죠. 지금은 네. 또 현장을 아주 치열하게 뛰어다니면서 주민들과 이런 여러 가지 친숙감 이런 것들을 높여온 배현진 후보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 후보 모두 현재 보여주는 모습들은 아주 말도 잘하고요. 원래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대변인을 아주 장수 대변인 하면서 이런 발언이라든가 네. 메시지 아주 뛰어났는데요. 지금은 전략기획통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으로도 화제를 모았고요. 또 배현진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또 간판 아나운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대변인까지 맡고 있습니다. 선대위에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언어 구사력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절치부심하면서 지역을 엄청나게 다녔다는 현장의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또 굉장히 그런 어필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펼쳐왔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으로 일정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홍준표 퀴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거리를 두면서 이 신황교안 체제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후보 모두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황교안 체제에서 핵심적인 그런 정치인이다. 현재로서는 판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2년 만에 벌어진 이 리턴 매치에서 누가 승리할지 아주 저도 관심이 갑니다. 네, 자연히 화제의 대상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두 분 다가 저희 아침 전으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인파이터 정면 돌파를 하겠다 해서 뭐 아주 치열한 접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배 수장님 이 네. 송파을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최재성 후보의 이야기를 빌자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입장에서는 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아하, 이 지역이 예. 과거 이제 한 10년 11년 전까지는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젊은 세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정치적인 성향도 다소 변했어요, 이 지역이. 19대 총선으로 가볼게요. 19대 총선이 2012년이었잖아요. 이때 보면 정당과 인물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강한 것이 이 지역입니다. 네. 당시에 새누리당의 유일호 후보가 49.9%, 아하, 19대 예. 총선이에요. 예. 민주통합당의 천정배 46%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조금만 더 강하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물이 경쟁력이 있는 경우 이게 팽팽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사람 다 대결이 보면 입 대결이에요. 정당의 네, 창과 창이죠. 방송의 네. 예, 앵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세대별 투표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향이 나눠져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만 18세를 포함해서 또 50, 60세 이상이 어떤 투표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지역은요. 부동산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이 송파 예. 지역이 지금 종부세 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 부동산 문제가 과연 최재성 후보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느냐. 네. 아니면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유지됐느냐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쩌면은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바로 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그렇고 뭐 지금 통합당의 배현진 후보도 그렇고 두 분 다가 승량 자체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파이트 체질이라서 현장을 훈련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상당히 좀 치열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격전지 중에 하나가 서울의 또 광진을입니다.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잠룡 중에 한 사람인데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참 만만치 않아요. 대통령 입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맞붙었는데 김홍국 교수님 우선 총평부터 좀 해 주시죠. 네. 여기도 만만치 않은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아무래도 시장까지 지냈고 또 변호사로서 의정활동도 상당히 뭐 아주 뛰어났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현재 이 미래통합당이 대권 주자 중에서 다른 주자들은 다 팽을 당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또는 김태호 전 지사.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당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차기 잠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량감이라든가 또 1년 전부터 이곳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아주 스킨십 치열하게 뛰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상당한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가 흠지 아닙니까? 흠지.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닦아놓은 그런 더군다나 그런 지역적 특성도 사실 험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요. 반면에 이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KBS 아나운서 출신이었었고요. 캠프에서 일하는데 이제 대변인을 했는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역할과 개혁성 등. 그래서 사실 그런 초반, 선거 초반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초반에 이제 치열한 서로 간의 오차 범위 내 경쟁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고민정 전 대변인이 좀 앞서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 그리고 신의 폐기가 좀 더 작동을 하지 않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금종 후보는 사실은 이곳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1년 전부터. 됐으니까. 네. 네, 1년 전부터 유권자들 만나고 지역에 조직 복원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뭐 마지막 날, 이 4월 15일 투표 이후에 이제 투표하면 열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네. 두 후보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흠. 과연 누가 더 어필할 수 있고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상징성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고전 대비 구민정 후보도 상당한 약진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겠죠. 오세훈 네. 후보의 경우도 대권 잠룡으로서 중량감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요. 유권자들이 네. 또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실 텐데요. 또 인물론도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판세는 마지막 날까지 알 수 없는 네. 치열한 결전이 펼쳐지는 곳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광진을 또 굉장히 격전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고민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예상외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조금 앞서가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어떤 뭐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조직력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배 수장님 보시기에는? 앞서 이제 김부근 교수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발표되는 선거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네. 특히 이 참고를 강조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모든 응답자 연령대별로 100% 투표를 한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네. 역시 또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하지 않은 유보층도 있어요. 사실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는 어떨지 그냥 흐름 정도의 참고하는 데이터로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광진구는 섀도우 그림자 대전이다. 음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그림자 그리고 차기 대권의 그림자. 섀도우 대전이다. 네. 후보가 이상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앞서가는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고민정 후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 또 한편으로는 한 번을 제외하고 무려 연속적으로 5선 당선이 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직접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으흠.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오세훈 후보는 세 사람과 대결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3대 1이고도 다. 네.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연령대가 중요합니다. 으흠. 연령대가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계선이 되고 있는 50대가 과연 어느 쪽으로 또 향배가 정해질지 또 하나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 지역에서 부동층도 있는 편입니다. 네. 한편 어떻게 될지 또 하나는 제3의 후보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는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 출마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후보의 득표 경쟁력이 미미하다고 보는 쪽도 있고 좀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쪽도 네. 있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대 표심이 중요한데 젊은 세대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20대가 과연 어느 쪽의 청년 정책 쪽에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공약을 네. 할 것인가 중요한. 이 지역은 특히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KT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동부지방검찰청과 동부지방법원이 있었던 이 지역이 이전됐어요. 송파구 문정도. 네. 그 이후에 지역개발 안 된다라고 이 하소연을 많이 하는 이 불만이 많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붙들 것인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지역도 뭐 서울 종로 지역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추미애 의원이 5선했던 지역이라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선거에서 이기고 승리를 한다면은 대권 가도가 상당히 좀 아주 뭐 훤하게 뚫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갑인데요. 여야 자존심 대결이 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여권에서는 차기 잠룡 중에 한 사람이죠. 김부겸 의원 그리고 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이 맞붙는 아주 뭐 중량감 있는 두 분의 대결입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양당 2년 대립 결과가 대구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배수 소장님부터 전망 좀 해 주시죠. 전국적으로 진영과 대결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성갑에 주목하는 것은 김부겸 의원보다 단순히 한 명의 개인 출마자가 아니라 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인데 맞상대인 주호영 의원도 바로 옆 동네의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사전 네. 중진이기도 하고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력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리서치가 동아일보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이고 대구 수성갑 510명 유선 알대디 및 무선 가상발언 조사이고 표본화제 95% 실시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1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김부겸 후보 41.3% 주호영 후보
3%로 팽팽한 결과인데 구청장을 지낸 수성구청장입니다. 지낸 무소속 이진훈 후보가 7.6%. 네. 신박신당의 곽성문 후보가 0.7%인데 이 이준현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수 후보가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호영, 이진훈, 곽성문 후보의 표가 분열 통합 여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연령대별 투표율입니다. 지지하는 연령대가 이 김부겸, 주호영 다릅니다. 지지층 결집이 얼마나 될지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정권 심판론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대구죠.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이냐 아니면 차기 대권 인물론이냐. 네. 인물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으로 갈 것이냐.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최근에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흠.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TK의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한석이 바로 김부겸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도 지내고 만일의 경우 이번에 다시 선거에서 선출이 된다면 여권 내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잠룡 대권 주자로 이제 네. 발돋움을 하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뭐 여러 유권자들과의 호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뛰어난데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라든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에게 상당한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옆 동네에서 수성을에서 오랫동안 네. 의원과 정치인 생활을 하다가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음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뭐 여러 조사, 이 지역에서 여론들을 보면요.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들, 공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아마 이제 뭐 영남일보라든가 다양한 그런 그 지역신문들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이진훈 무소속 후보 구청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지지율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막판에 그런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주호영 후보로서는 상당한 그런 더 많은 승리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1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김부겸 후보가 그동안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낮은 자세로 또 지역민들과 함께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주호영 후보가 좀 앞서가는 흐름들은 좀 나타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싸웠던 김부겸 후보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중량감 이런 부분을 또 유권자들이 고려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난 선거도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는데 결국 당선되고 그런 상황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표심도 이 부분도 역시 마지막 이 투표함을 열 때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요. 뭐 수성을 쪽에서 지금 표가 따지고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무소속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는 뭐 좀 난관이 없을까요? 아유 난관이 많죠. 아주 지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인선 전 정무부지사죠. 네. 상당히 홍준표 후보랑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또 다른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또 이 중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두 후보가 과연 지역에서 그런 이런 통합의 효과를 어떻게 노릴 수 있을지.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번에 만일의 경우 기사회생한다면 황교안 당대표 체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동안에 보였던 뭐 정치적인 중량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치열한 격전. 지금 현지 언론들은 이것을 경합적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수성 이 지역 주민들이 마지막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향후에 대구 경북 지역과 또 한국 정치 보수 정치의 이런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네. 이것을 놓고 고민하실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네. 결과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배 수장님. 네 결국 수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으로 보입니다. 경쟁력 얼마만큼 선체 선거를 장악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가장 무소속 후보 중에서 주목하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런 만큼 황교안 대표 쪽으로 힘이 쏠리느냐, 황교안 후보 쪽, 황교안 대표 쪽으로 힘이 쏠리느냐, 아니면 여전히 네. 대구 수성을 해서 차기 대선 후보로 기대감을 가지느냐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 정치특구 전국에 뭐 격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 그 대표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전망도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선거가요 격전지별로 아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정치특구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개원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